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쿼드라틱 포뮬라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이제 공식으로 아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서가 뭐였었죠? 이런 쿼드라틱 폼에서 포뮬라에서 제일 먼저 C를 오른쪽으로 넘겨줬고 그런 다음에 A를 없앴죠. 없애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바꿔줬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C를 구했습니다. C는 이런 식으로 구했죠. 그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루트를 씌우고 이게 C가 됐습니다. C가 됐고 결과적으로 이게 C죠. 이게 C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형식이 도출이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자체가 완전한 complete perfect square로 이렇게 나왔죠. 그죠? perfect square로 넣은 다음에 요것을 루트를 씌워서 제곱을 날렸습니다. 남으니까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런 형식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오른 x 뒤에 있는 플러스 2의 분의 b를 오른쪽으로 넘겨줬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x는 2의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스퀘어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공식이 나오게 됐죠. 이 공식이 도출된 과정을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런 게 나와졌다 그러면은 x는 그냥 이렇게 식에 넣어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는 1, B는 3, C는 2가 됐죠? 3, 2. X는 넣어서 똥똥똥똥 하나씩 계산하면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 경우 A가 25라고 하는 큰 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마찬가지죠. 그냥 공식대로 쭉쭉쭉 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일단 이것을 한쪽으로 몰아넣는 게 낫겠죠? 이퀄 제로 이러한 모양이 나오도록 그죠? 이퀄 제로가 되도록 그런 다음에 공식 속에 똥똥 집어넣어서 원하는 답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으로 일단 몰았습니다. 몰았는데 집어넣고 보니까 루트 안이 이렇게 마이너스 48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i 개념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48은 68이 48 되나? 그렇게 되죠. 아니다. 4 곱하기 12로 합시다. 4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4와 i가 튀어나오고 루트 3만 남았죠.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또 리덕션이 되죠. 2, 4, 2에서 이런 형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a는 4, 12, 9죠. 그러면 x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보니까 이게 루트 제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2분의 3으로 바로 튀어나와 버렸죠. 깔끔하게. 그렇죠. 이거는 사실 이걸 4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x 스퀘어 마이너스 3x 플러스 4분의 9죠. 곱해서 4분의 9가 되고 더해서 3이 되는 거. 뭐가 있죠? 그러면 2분의 3. 되네요. 2분의 3이 되죠. 2분의 3인데,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면은 4분의 9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이걸 4로 다 나눠줬다고 하면은. 그죠? 그럼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스퀘어가 되니까 x는 2분의 3이 딱 나오죠. 이 공식을 안 들을 쓰더라도 이거는 바로 우리가 완전한 것으로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보니까 쭉쭉 나와서 보니까 마이너스 84가 됐을 때는 i를 써서 정리를 하면 되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만약에 쉽게 팩터가 빠져나올 것 같으면 그냥 팩터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쉽게 팩트가 안 나오는 경우, 이 경우죠, 그죠?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고, 더해서 2가 되는 것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쉽게 안 논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complete square 방식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그대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뭐, 번거롭다. 2번과 3번은 같습니다. 2번은 그냥 이걸 순서대로 하는 거고, 순서대로 하는 기는 귀찮고, 그러면 공식을 넣어서 그냥 그대로 답을 도출할 수도 있죠. 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경우를 다 조합을 해가면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제일 먼저 이 방법을 시도해보고
이게 안 통한다 싶으면은 그리고 B가 even인 경우죠. 그죠? A가 1이고 B가 even인 경우에는 그냥 이 공식을 써도 해보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그죠? 이 경우가 아니면은 이 경우 아니면 이 공식을 쓰기가 상당히 번거로워요. 번거로우니까 그냥 공식도 그대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하기가 번거로울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한번 연습 문제 있는 것들을 쭉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